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여가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이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직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가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 7월 29일자에 정책공약 차관회의후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고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내부자가 제보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후 여가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의혹이 불거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당시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약 개발을 요청한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정경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윗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소속 A 의원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내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